네, 포트폴리오 비책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좋은 종목들을 받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어려운 건 내 포트 안에서 어떻게 관리하느냐겠죠. 매일경제TV의 실전 포트폴리오 보면서 공략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니저님 모셔봤으니까 바로 한번 저희 비책 포트 오픈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오늘 시장이 그렇게 좋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누적 수익률 계속해서 140%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포트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사실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남들이 모를 때 사셔서 계속해서 꾸준히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코스맥스도 사실 비중 20%를 담아서 이거 어떻게 하나 네. 걱정을 했었는데 수익권으로 점점 가까워지는 모습입니다. 오늘 궁금한 종목은요, 바로 풍산인데요. 시장에서 조정 나오는 종목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2% 넘게 상승하더라고요. 앞으로도 탄력 받아갈까요? 네, 풍산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계좌를 지켜주는 종목입니다. 이 방산 관련된 종목이면서 또 구리 관련된 또 종목이면서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이제 앞으로 기대해 볼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이제 이 포트 내에서 이렇게 좀 안정적인 수익을 기록할 수 있었던 거는 결국에 업종 선택과 시장의 결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종목을 편입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안에 보시면 사실 오늘 조정폭이 깊은 업종이라고 한다면은 뭐 반도체, 뭐 2차전지 이런 관련된 종목들인데 최근에 제가 개별 테마 종목 장세가 당분간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지수하고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업종 또는 약간의 뭐 STO나 아니면 가상화폐, 우크라이나 재건과 같은 이런 테마성 있는 종목들 트레이딩을 같이 병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지금 이 HD현대 인프라코어도 마찬가지고 뭐 풍산, 코스맥스 특히나 뭐 코스맥스가 제가 처음에 1차 편입을 하고 나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거든요. 중국에 대한 이런 부양책, 기대감 이런 것들이 조금은 감소가 되면서 내려왔었지만 이 포트폴리오 비책 코너의 특징은 비중을 다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차 매수를 했지만 주가가 내려올 때마다 추가 매수를 통해 가지고 어느덧 평단가 부근까지 빠르게 올라왔고요. 오늘 이제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 아까 방금 전에도 내용이 좀 다뤄졌겠지만 이 브랜드사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기업마다 조금은 차별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ODM 관련된 기업들, 특히나 인디 브랜드들이 최근에 뭐 중국 이외 지역에서 상당히 좀 선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코스맥스가 상당히 또 반사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포인트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뭐이 중국 경기 부양책 관련된 부분들 아직까지 좀 기대치가 오히려 최근에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중국 법인 쪽, 이 로컬 브랜드를 갖고 있는 부분들도 또 추후에 모멘텀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맥스는 지금도 보유 전략 계속 그대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트 종목들 리뷰 도와드렸습니다. 저희 6가지 종목은 장기적인 흐름 계속 짚어주는데요. 이 외에도 비장의 종목으로 계속 매일마다 한 종목씩 주시죠. 그중에서 SY 스틸텍은 방송 계속 보셨던 분들이라면 수익률 확실하게 챙겨가셨을 것 같습니다. 수요일에 주셨고요. 매수가까지 지정해줬는데 4,600원 터치하고 목표가인 5,000원까지 하루 만에 터치를 했더라고요. 네, 우선은 당일날 제가 이제 방송을 기다리는 동안에 갑자기 슈팅이 오전에 나와가지고 우선은 밑에 이 4,600원 가격대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오늘 갑자기 또 이제 15% 가까운 또 급등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포인트를 잡았던 부분들은 어차피 미국 대선 전까지는 지수 자체는 상방이 좀 막힐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이쪽과 관련된 종목들 계속해서 트레이딩으로 좀 병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관점에서 접근했던 종목이고요. 그래서 지금 뭐 전고점 돌파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종가가 만약에 뭐 5,000원 이탈하지 않으면서 종가 마감을 한다? 그러면 우선은 추가적인 상승도 한번 기대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에 어느 정도 일부는 조금 수익을 챙겨놓고 더 버는 전략. 그러니까 무조건 나는 뭐 고점에서 팔겠다. 나는 꼭지에 사서 뭐 정말 바닥에 사서 꼭지에 팔겠다. 이거는 오히려 나중에 꼭지가 열릴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은 좀 챙겨두시고 만약 종가 5,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조금 더 보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6%가 넘는 수익률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눈여겨보셔도 좋을 종목이라는 점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가격 전략 정확하게 맞춰주시는 걸로 참 매니저님께서 힘을 써주셨는데 오늘의 비장의 종목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장의 종목을 위한 김태윤 매니저님의 시선 어디로 향해 있나요? 네, 트럼프 말 한마디가 나올 때가 되었다. 네. 결국에 또 트럼프 관련된 수혜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대선이 얼마 남았지 않은 만큼 트럼프 관련주를 또 주목해 보시는 것 같은데요. 비장의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비장의 종목은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 재건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비장의 종목은 SG라는 기업이고요. 바로 이제 매수가는 현재가 매수로 좀 하고 이 목표가는 3,000
80원 좀 잡아볼게요. 사실 이거를 제가 또 3% 정도 하락하고 있었을 때 또 네. 대본을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SOR 스틸텍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조금 상승 전환을 이미 좀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3,080원의 이제 목표가 우선 1차적으로 좀 잡아보고 손절가는 2,400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SOR 스틸텍 이전에 먼저 좀 슈팅이 나왔던 종목인데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스코 그룹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부분들 중에서 이제 도로 복구 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또 할 수도 있다. 그 기대감이 좀 반영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특히나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지역 내에서 이 철강업체와의 그런 원재료에 대한 부분들, 뭐 공급을 어떻게 받겠다. 그런 MOU 체결을 했다라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을 보면은 그냥 말 그대로 그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추후에 정말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부분들 실제로 사업을 영위할 수도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그래도 뭐 SY 스틸텍이 먼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요것도 후속적으로 좀 따라갈 가능성이 높은 자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특히나 이제 이 우크라이나 주요 도로에 또 에코스틸 아스콘이라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확대 적용이 또 기대가 된다.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지정학적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중동 관련된 이슈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입니다. 결국에 중동 또는 이런 동유럽과 관련된 정세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보일수록 이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지지율 자체는 앞으로도 좀 견조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선 지수 자체에 대한 상방이 막힌 상황이라면 이렇게 약간 테마성 있는 종목들도 우선 지수 방어 차원에서는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충분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가격 전략에 대한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3,080원과 손절가는 2,4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테마주 안에서 오늘은 비장의 종목 SG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또 매니저님께서 장기적으로 흐름 보여주고 또 비중 조절해갈 종목들은 포트 안에 담아주시지만 단기적으로도 확실하게 또 심플하게 전략 잡아주시는 종목들은 그냥 이렇게 제시해주시기도 하시잖아요. 이 종목은 포트에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나요? 아니면 가격 전략만 참고할까요? 네, 가격 전략 우선 참고하시고요. 만약에 이제 뭐 슈팅이 나와서 목표가를 달성하거나 만약에 손절가 터치해서 뭐 이탈하게 되면은 제가 추후에 뭐 이 자리를 통해서 리뷰를 좀 도와드리고요. 뭐 아쉽지만 포트에 편집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뭐 SY 스틸텍 같은 경우에도 제가 방송 중에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또 급등했고 요 종목도 -3%에서 또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또 상승이 나왔거든요. 네. 결국에는 이런 종목들을 포트에 좀 편입을 하면은 오히려 제가 여러분들께 더 좀 좋은 내용들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요거는 그냥 단기 트레이딩으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부분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기존 비책 포트 현황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이후에는 매니저님 어디로 찾아가면 될까요? 네, 오늘은 뭐 아쉽게 이제 매주 금요일은 제가 공개 방송을 하지 못하고요. 주말에 뭐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 날 공개 방송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녹색 밴드 김태형 검색을 하시면은 뭐 자세한 일정과 내용도 공유 드릴 거고 최근에 제가 이제 지수와 연동되는 종목들은 조금 피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반도체 섹터를 좀 말씀드렸었는데 결국에 우리가 지금 이 시장의 결 자체를 파악하는 게 저는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역할에 대한 부분들 최근에 잘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 뭐 STO 관련된 종목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 이 안에서 트레이딩 병행하셔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실제로 그런 종목들은 잘 올라가고 있고요. 결국에 이 전략에 대한 부분들 제가 또 주말 동안에 집 앞에 카페에서 또 많이 자료 정리해서 공개 방송하니까 이번 주말 공개 방송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밴드에도 주말 틈틈이 김태윤 매니저님께서 인사이트 가득 담긴 글들 남겨주실 겁니다. 꼭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매니저님 고맙습니다.